국내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내후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먼저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내년도 신청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내년 1월에 마감되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서 국내 후보로 경쟁했던 유산은 한국의 서원과 백제 역사유적지구입니다. 양측은 내년도 신청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먼저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신청 순위에서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서원은 내후년 1월 신청으로 정리됐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한양도성이란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서울이 무너진 도성을 복원하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들고 나온 겁니다. 내후년 신청에도 경쟁 상대가 등장하자 한국의 서원에 포함된 전국 9개 서원은 다음 순위 선점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한국의 서원들이 현대적 개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보여줘야 지적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심사 기준인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와 같은 역사를 지니고 전통을 가진 이 교육기관 또그 재앙을 소년들을 재앙 보는 그런 거의 없다고 봐도 거의. 한국의 서원이 갖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세계 문명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내후년 국내 신청 후보로 결정되면 2016년 7월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앞으로 강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